이번 위대한 발견의 터전도 바로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였습니다. 때는 바로 1952년. 생물학자 알프레드 허시와 마사 체이스가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로 알려진 박테리오 파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. 이 바이러스는 형질 변환이란 과정을 통해 박테리아의 내부 조직을 장악하고는 더 많은 바이러스를 생산하도록 만듭니다. 박테리오파지는 간단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단백질 껍질과 그 내부죠. 그 내부엔 디옥시리보핵산, 즉 DNA가 들어있습니다. 과학자들이 알아낸 지 수십 년밖에 안 된 신비의 물질이죠. 허시와 체이스는 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단백질 껍질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DNA에 존재하는지 궁금했습니다. 두 개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 박테리오파지의 단백질과 DNA를 각각 표지한 다음 대장균 배양에 혼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박테리오파지의 감염을 유도한 다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. 가정용 믹서를 이용해 박테리아와 빈 바이러스 단백질 껍질을 분리해보니 방사성 단백질이 숙주인 박테리아의 벽을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박테리아 내부엔 방사성 DNA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숙주로 하여금 새 바이러스를 만들도록 제어하는 건 단백질이 아닌 DNA였던 거죠. 이는 실로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. 허시와 체이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준 많은 과학자들 덕분에 비로소 DNA의 진짜 정체가 처음으로 밝혀진 것입니다. 생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 물질의 정체가 이와 같은 믹서기 안에서 밝혀진 것입니다. 이것으로 허시는 1969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. 허시와 체이스의 연구는 유전학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으며 다음에 위대한 발견을 이끌어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이중 나선 구조였습니다.